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김경재 총재님에게 이제 출연료 얘기를 뭐 했다고 그래요. 근데 뭔? 그 내용이 저희는 뭐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그 전에 한번 신해시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보도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이돈 문제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 수사팀 좀 예민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돈 문제는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건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신해시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해명을 했다, 설명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요. 또 하나 그 변희재 씨 말씀 중에, 이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원진을 비롯해서 실제 전라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지금 전라도에 있는 사람들이 경상도에 있는 문재인 노무현에게 몰표를 주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풀어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탄핵 반대 세력과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의 그 명예회복, 이것을 주도한 세력 중에 대통령이 나와야 긍정적이다, 나와야 맞지 않느냐, 뭐 일견 맞는 것도 같은데, 그러면서 조은진 당대표죠. 조은진 대표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은 대통령이 될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0.07%도 못 받을 거예요, 다음에 나가면. 근데 시청자 여러분, 저는 변희 대표가 말이 말이죠, 하루 24시간마다 달라요. 아주 정말 이분 얘기는 논평하고 싶지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이분의 얘기는 말이죠, 아주 난해해요. 그큰 스님들이 무슨 선문답 하는 것 같아요, 선문답.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얼마 전에 조원진은 말이죠, 평당원들의 당비를 뜯어먹는 사기 당대표, 아,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얘기를 한 이분이, 그러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이건 뭐 앞뒷말이 모순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태극기 제일 많이 흔들고 박근혜 탄핵 무효를 제일 많이 외친 정광용은 대통령도 연임을 해야 되겠네. 예? 이런 논리는, 이분 논리는 정말 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은진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대구에서 변두리 정치했다면서요. 변두리 정치한 사람과 자기는 중앙에서 정치한 급이 다르다면서요. 그러면 이분이 변두리 정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수 있는 깜이 된다라고 하면은, 변희재 씨는 대통령 3년, 한 3번 연임. 그렇지 않아도 뭐, 이번에 4년 중임제 얘기, 연임제 얘기 나오잖아요, 개헌특위에서. 그 변희재 씨도 그런 뜻이에요?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이 그 밀고 있는 그런 식이에요, 연임. 예,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은 중앙에서 훨씬 더 훌륭한, 그 조은진과 급이 다른, 예? 변두리 정치인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이런 적인데, 그 변두리의 상대도 안 되는 분을 대통령 감이 될수 있다라고 그러고, 평당원들 당비를 뜯어먹은 사기 당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렇다면은, 이거는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만,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이거하고 명예회복, 이것만 주장하면은 그 자격이 된다라고 한다면, 작년 초, 이제 변희재 씨나 그 조은진 씨는 한참 뒤에 나왔잖아요. 정광용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처음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면 정광용 씨는 조은진 씨에 비하면, 그 변희재 씨의 논리대로 하면 대통령 4년을 하고 5년을 하든 연임할 수 있는 대통령감이네요. 이건 위험한 발상이에요. 변희재 씨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그날그날 기분 따라서 이렇게 방송 마이크 잡고 막 하면 그건 위험하다 이거예요. 변희재 정도 되면 책까지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 책이 지금 또잘 팔리고 있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사실 그 얘기를 어떤 매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드리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요. 말이 너무 팔색조란 말이에요. 예? 한몇 시간 후에 다르고 몇 시간 후에, 이걸 어떻게 따라가면서 그거를 해설해야 되고 논평해야 될지. 그렇잖아요. 변희재 씨가 한번 생각해봐요. 본인이 그거 말한 지가 일주일밖에 더 됐습니까? 예? 당비 뜯어먹는 사기당 대표. 예? 얘기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리고 진상규명도 철저히 안 하는 무능한 당대표. 예? 오히려 지금 애국당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직무정지 시키라면서요. 이런 분을 갖다 무슨 지금 단지 그냥 박근혜 탄핵 무효 이거 외쳤다고 그래서 대통령 감이 될수 있다, 그 중에서 그런 걸 외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는, 그럼 뭐 그나마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 명예회복, 이걸 주장한 사람 중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 그건 뭐 일견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잣대로 해서, 그러면은 우리 대통령감이 우파에 있죠, 수백만 대요. 왜냐하면 3.1 전날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 100만이 다 대통령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분, 저 변희재 대표도 알잖아요. 변희재 대표가 질타하고 욕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 태극기 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신의 한 수에서 뭐라 그래요? 변이자가 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 그 프레임에, 태극기 프레임에, 또 박근혜 대통령 프레임에서 그거 외쳤던 사람 중에 대통령 될 수 있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조은진 당대표까지 이렇게 거론하면 듣는 조은진 대표님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조은진 대표님 10분만 생각하면은 기분 불쾌할 거예요. 이것처럼 조롱이 어딨어요. 예? 얼리고 몸에 기고 한 대씩, 예? 머리 쓰다듬고 한 대 때리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기싸대기 때리고, 이거 아니에요. 조은진 의원 좋아 안 해요, 변희재 씨. 착각하지 마세요.